7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HLB는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. 유튜브 방송에서 HLB의 진양권 회장은 지난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FDA로부터 NDA 파일링 억셉턴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리보세라닙의 NDA는 FDA의 본 심사에 진입한 것입니다. 이러한 성과는 항암제 분야에서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. HLB가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니까 무려 15년 만의 쾌거입니다. 본 심사에 들어갔으니 이제 남은 일정은 FDA 승인입니다.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? 늦어도 10개월 내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. 즉 내년 5월입니다. 오늘부로 리보세라닙이 NDA 파일링을 통과했으니 성공 확률은 92%로 올라가게 됩니다. 구체적으로 NDA 또는 BLA 단계에 진입한 항암제의 평균 신약허가 성공률은 92%를 상회한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다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NDA 또는 BLA 단계에 진입한 신약 후보 물질은 신약허가 성공률이 90.6%에 달합니다. 이것은 1453개의 데이터를 검토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. 심지어 항암제의 경우 신약허가 성공률은 더 올라가 92%에 육박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일단 NDA 또는 BLA를 통과하면 성공률은 90.2%에 육박합니다.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 성공률은 92%로 더 높아집니다. 심지어 과거보다 현재 성공률은 더 높아졌습니다. 구체적으로 2016년의 성공률은 82.4%에 불과했지만 2021년의 성공률은 92%에 육박합니다. 현재 NDA 파일링을 통과한 리보세라닙은 이 통계들이 전부 적용됩니다.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이런 좋은 자료를 제공해준 데이비드 토마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